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심판,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 25장에 오면서는 그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온, 곧 천국에서 부를 찬양, 그래서 저는 시온에서 부를 찬양이라, 그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는 환희의 찬가를 부르지만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고집부리고 농담으로 여기던 자들은, 그들은 슬픔과 통곡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서는 항상 양면성이 있죠. 경기에 승리한 사람은 기쁨에 그 환희를 올릴 수 있지만, 경기에 실패한 사람은 슬퍼하는 그 안타까움, 내 조금만 좀 잘할 걸, 조금만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경기장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자에게는 영광이지만 패배자에게는 이건 비극이에요.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종국은 어딥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어딥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줌으로 들어온 분들은 지금 아멘이라고 써가지고 말이 저한테 안 들리니까 아멘, 아멘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멋져요. 아유, 우리 손영숙 권사님이 어저께 결혼식장에 갔다 오다가 잠깐 스쳤어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투 나도요. 그래서 요새 뭐 미투 사건 많이 걸리는데, 아, 나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척에 있는데도 예배를 못 오니까 볼 수가 없는 이 안타까움, 얼마나 답답한지, 매일같이 새벽에 얼굴을 보던 성도들이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환희의 영광에 그 순간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집사님네도 성이, 이거 트럼펫 부나요? 지금 얼마나 여러 주 트럼펫을 못 부르고 저렇게 예성이 발 흔들고 있는데,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어려운 현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애통하는 날이고, 그까지 믿음을 지키던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의 영광을 또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성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너무 잘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했다 그랬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성실과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 아주 까마득히 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예배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처럼 이 외롭게 이 넓은 예배당에서 외롭게 외치는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이웃집의 하나님이 돼가지고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에 성실하시고 약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진실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숱한 우여곡절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도가 하늘 시온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만약 우리의 불성실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이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를 툭툭 털어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 시온의 잔치에서 이 같은 주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천국 가서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면 목소리 높여서 찬양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뭐 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또 교회에서 참여하는 예배만큼 이 진지함이나 진정성이나 또는 그 간절함이나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볼 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성실하시다고 본문에 말씀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변하잖아요.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오죽하면 인심이 조석변이라고 그랬겠어요.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잘 변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이 하나님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분은 참되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뜻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온, 그러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포악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악자들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 같은 때 교회를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요란한 방법으로 옥조이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짜 언론들, 쓰레기 같은 언론들, 이런 언론들이 말해요, 여론몰이라면서 마치 교회가 혐오 집단인 것처럼 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혐오적인 사람으로 자꾸 비추게 만들어요. 그건 몇 교회, 예를 가지고 한국에 6만여 교회를 다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이렇게 혐오 집단화하는 약한 세상, 악한 세력들, 이 포악자 같은, 뭔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포악자 같은 대적들, 이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하기도 힘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한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지금 우리가 환란을 겪고 있죠. 경제적 환란을 당합니다. 정치적 환란을 당합니다. 종교적 환란을 당합니다. 육체 질병의 환란을 당합니다. 뭐 얼마나 환란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폭풍 중에 지금 이 시대가 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피난처가 돼서 폭양에 뜨거워가지고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 그늘이 시원한 그늘이 되신대요. 이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이 악한 환경을 막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두렵고 위협하는 이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우리의 영혼은요 벌써 포악자의 손에 잡혔을 거예요. 먹혀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포악자의 기세를 이길 수 있었고 결국 승리의 천국잔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천국잔치에서 이루어질 일들 이걸 말씀하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지금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약올르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해서도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도 눈물이 나고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사는 시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준대. 눈물 닦아주면서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힘을 내어라 우리 아이들 넘어져서 막 울고 있으면 눈물을 훔쳐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힘내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빠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지유야 엄마 아빠 있잖아 찬유야 엄마 아빠가 있잖아 하유야 바로 엄마 아빠 있잖아 이러면서 정을 뚫으시면 괜찮아. 그러고, 어휴, 하면서 눈물을 닦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요 목사야, 괜찮아. 괜찮아. 등 뚫어 주시오. 여러분, 이건 뭐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교회들도 아마 재정적인 압박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예배할 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그냥 뭉탱이로 줘버렸어요. 뭉탱이로. 놀랍습니다. 이야 채우시는 하나님 수억이라는 돈을 그냥 뭉탱이로 줘버려요. 지난주도 헌금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그냥 몇백만 원? No! 수천만, 사천만 원을 가다 헌금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키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경제적 환경으로 압박을 받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뭉탱이로 그래서 그거 갖다가 수양관에 강당 짓는다니까요 체육관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만 두 주먹의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떤 놈이 좀 심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이 어려운 때 자영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슬픔의 눈물을 흘려요. 힘들고 압박받고 월세도 낼 수 없고 적자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시적인 눈물 닦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는 너 고생했구나, 너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참 고생했다 등 두드려주는 그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날, 천국 가서 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신음소리 내며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시고,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힘내라 힘내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이런 우리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그분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걸 볼 거다. 원수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세력들, 그들이 똑똑히 보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잔치의 초청 대상은 6절에서 모든 만민이라고 그랬는데, 그 만민은 안 믿어도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의 대상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처럼 이방 국가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음식들을 보세요. 최고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원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래 묵을수록 이 와인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또 모르지, 또 우리 성도들 슬쩍슬쩍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데 그냥 몰래 몰래 또 와인 마시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요. 그 안 마셔도 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최고의 음식, 부족함이 없이 최고의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걸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영원토록 가라거나 줄이지 않는 신령한 음식이 됩니다. 이 어려운데 가장 복된 음식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속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우리는 맞서 싸우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거저 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음식이 풍부합니다. 맛과 영양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들의 영생의 잔치입니다. 위로가 충만한 잔치임을 8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의 축제인 천국잔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가운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날이 오든,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든 당당히 주님 앞에 서서 할렐루야를 높이 부르며 영광 돌릴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대적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그냥 뭐 교회가 뭐 죽일 집단인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감리교 서울연회, 글쎄요, 아마 감리교 서울연회면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연회인데, 거기 연회 감독이 말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들은 20일부터 모두 교회 나와서 정상적인 예배를 하십시오.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연회에서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요? 이런 일이, 이런 생활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합예배를 해야 된다고 외침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라도 교회를 옥죄해서 교회를 못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악한 세력들, 악한 사상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어느 목사님, 서울에 있는 목사님, 자기네 교인 집에는 그런 인간도 있었대요. 교회 붙으니까 와가지고 노크해서 나가보니까 이사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교회 나가지 말고.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또 당한 사람 있을까? 지난번에 8월 15일 날 우리가 행사하는 것 때문에 식당에서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재 받을 때 내가 한번 그 뭐 어디 우연히 인터넷에 뭐 하는 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거 뭐 저 용인 서천인지 용동 구석 그쪽 옆에 거기 사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명성교회 다녔었는데 명성교회 목사님 그 태극기 부대라고 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아, 그럼 태극기 부대지. 인공기 부대냐, 이게? 아니, 여기다가 인공기 거리야 되냐? 태극기 거리야지.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게. 이 대한민국이, 그럼 태극기가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인데 여기다가 인공기 갖다 걸어놓을까? 아이고, 나 어이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데 흔들리지 마세요, 교인들이요. 그런 데 기죽지 마세요. 그게 빨갱이지, 그런 인간들은. 태극기를 국가의 상징이라고 태극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 그 명성교 목사님 태극기 부대라고. 태국에 걸어놨잖아요, 여기다. 애국하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해서. 그 인간은 내가 볼 때는 인공기 걸어놨을 것 같아, 집에다가. 아니, 우리가 애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좌파들 보면요. 얼마나 뻔뻔한지 절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하고 막 과실이 드러내는데도 그냥 뭐 절대 사과 안 하고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죄인처럼 집단을 아주 교회를 공격하고 짓밟아버리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태극기 세우지 말고 인공기 갖다 걸으세요 그러면 저 마당에다 인공기 걸을게 그럼 안 걸어 안 걸어. 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지 저 공산사회주의 어? 공산주의 내가 국민이야? 어때요 여기들? 어? 그렇잖아 그렇잖아. 저기도 보니까 정혜정 집사님인가? 그래. 그런 것도 같고 박병호 집사님 부인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저 멀리 화면을 이렇게 봐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이름 잘못 찍었다고 아휴, 목사님 그럼 자기들이 찍어봐 그러면 자기들 나보다 더 못 찍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 끝까지 추적해서 아무리 큰 권력 가지고 설쳐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당신의 뜻에 끝까지 적대적이고 불신하는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는 악인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교난과 핍박으로 인해 악을 부러워하거나 악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때릴 기다리며 경건과 거룩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고난과 핍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이건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과언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편해요. 적당히 막 휩쓸려 다니면 편해요. 믿는 도리를 나타내지 않으면 편해요. 시비도 걷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교회도 비진리,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보니까 진짜 훌륭한 분들, 숨겨졌던 분들을 내가 보고 존경심이 생겨요. 존경심. 나는 그들보다도 못하게 되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성도의 영원한 삶의 처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영원한 삶의 처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고난을 이기면 그만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중에서도 소망 중에 거함으로써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사탄이 회의를 했대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어떻게 하면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안이 핍박을 하자. 그랬더니 너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오히려 더 똘똘 뭉치더라. 아까 아바가 다 각각 가정에서 했지만 사실 그 각자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핵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가 유혹을 하자. 유혹에 넘어지게. 그것도 안 되더라. 유혹받은 넘어진 사람 보면 그걸 거울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 실수를 안 하더라. 그러면 세 번째 실패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실패하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다시 노력하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채택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이 채택이 됐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절망을 넣어주면 됩니다. 절망. 절망하면 자포자기 합니다. 절망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절망이라고 하는 걸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절망.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건 그들의 합의가 이런 게 뭐냐면 절망, 낭망, 좌절, 실의 이런 걸 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하늘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만큼 악인을 향한 진노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며 자신이 누리는 그 불의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대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는 끝이 있어요. 끝날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하나님의 심판 때 천국에서 부를 환희의 찬가를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힘든 과정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저 아래는 눈물도 없어요. 한숨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거기는 승리만 있는데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승리는 언제나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